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요, 이렇게 예쁜 한 쌍의 코끼리 다이소 화분, 다이소에서 이거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 빠짐이 없는 화분인데, 다이소에서 2,000원씩 주고 구입을 했답니다. 요 코끼리 이 형상, 요런 물건을 집에다 놓으면 현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 요렇게 한 쌍으로, 특히 요렇게 있잖아요. 코끼리. 코가 이렇게 싹 올라와 있는 거. 요런 거를 집안에 두면요. 재물 운이 상승한다고 해요. 상서로운 물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거 들여오기 전에 코끼리 한 쌍을 그러잖아도 집에다가 벽 쪽에 어떤 물건을 놓으면 좋을까 하고 그러잖아도 이제 놓을 곳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던 중에 유튜버에서 봤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이 유튜버에서 코끼리를 집안에 갖다 놓으면은 재물운도 상승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한 쌍을 데려다 놨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좀 예뻐 보여서 이렇게 꼭 요거는 좀한 쌍을 데려다 놔야 이렇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집 이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여기서 바라볼 때 이제 오른쪽에 여기다 뒀거든요. 이제 뭐 현관에 두어도 좋고 안방에 두어도 좋고 거실 중앙 쪽 요런 데 두면은 요 코끼리가 있으면은 굉장히 이게 코끼리가 상서로운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물운도 상승해주고 건강운, 행운, 예, 모든 것이 집안에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 물론 뭐 미신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좋다고 하니까 그냥 들여놔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코끼리 상이 저희 집요 인테리어에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 색깔도 은은하고, 그렇게 비싸게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이제 코끼리가 상서로운 물건이라고 해서 집안마다 거의 갖고 있다고 하네요. 집안에 거의. 네. 근데 저도 이걸 늦게 알아가지고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2, 3만 원대 그 정도에 이제 산 건데, 네. 이렇게 한 쌍을 들여놨어요. 한 쌍을 들여놓고 보니까 다이소에서 장을 보다가 저 이제 화분을 발견한 거예요. 화분 쪽으로 갑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코끼리, 그래서 다이소에 가보니까 요 코끼리 화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잖아도 화분이 필요해서 많이 사고 싶었는데, 게다가 가성비 값 2,000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한 가지 흠이 이제 물 빠짐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물 빠짐이 없는 것도 저는 이제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잘 키울 자신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을 위에다가 살살 조금씩 주면서, 요 아이들이 이제 쭈글거릴 때쯤, 그때 이제 물을 주고, 이제 통풍을 좀 많이 시켜주고, 그러면 잘 자랄 듯 싶습니다. 이제 관심을 가져주면은 어떤 다육이든 예쁘게 크거든요.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 분갈이를 얼마 전에 해줬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큐비코스트는 자구도 있답니다. 요 안에 자구도 있고, 요 코끼리 화분은 밑에 이제 코끼리를 저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좀 이제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장을 보다가 요것도 이제 방울복랑도 2,000원 줬고, 요것도 2,000원 줬는데, 가성비가 좋은 화분도 가성비 갑이고, 요 아이들도 2,000원 줬으니까 가성비 갑이고, 토탈 5,000원도 안 되는 요런 가격으로 이렇게 예쁜 이 코끼리 화분에, 그리고 또 더욱이 저희한테 복을 많이 가져다 준다는 재물을 부르는 이제 이런 형상이라고 하네요. 코끼리 형상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울복랑하고 큐빅 코르스트를 심어 봤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6월까지는 바깥에 거리대에다가 햇빛도 보여주고 통풍도 시켜주고 물도 가끔 쭈글거릴 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이후에 좀 햇볕이 따가울 때는요, 방그늘, 창가 쪽 방그늘에다가 놓고서 잘 유심히 살펴보고, 요 아이들이 잘 크는지 안 크는지 잘 지켜보고, 잎이 쭈글거릴 때쯤
예, 위에다 물을 살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물 주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분갈이 한지한 일주일이 넘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요런 거는 물을 줄 때는 이렇게 조그만 통 있잖아요. 케첩통도 괜찮고 양념통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양념통이 없어가지고 그냥 요거 스프레이 통에다가 물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조그만 통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한두번 정도,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주고요. 여기도. 한 번, 두번 정도. 네. 요 물이, 한 뿌리 정도에 닿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물을 살짝 주시고, 그 아이들이 또 쭈글거리고, 중간 잎이 물렁물렁 거릴 때쯤에서 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제 통풍을 좀잘 시켜주고요. 햇빛도, 6월까지는 이렇게 뭐 거리대나 또 그런 데다가 이제 햇빛을 강하게 비춰주셔도 되고, 6월 이후부터는요, 창가에 반 그늘 정도에다가 키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 아이들은 또 이제 물 빠짐이 없는 그릇이라서 더욱더 좀 조심해서 물을 줘야 되겠죠?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여기가 막 넘칠 정도로 주면 뿌리가 썩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방법이 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게 막 여기 흙이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물이 넘칠 정도일 때는요, 요거를 살짝 흙을 이렇게 잡고서 물을 살짝 따라내면 돼요. 물이 다 나올 때까지 따라내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을 요거는 이제 조심해서 적당하게 여기 한반 뿌리가 닿을 정도 있잖아요. 고기 정도까지만 물을 이렇게 살짝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물 빠짐 없는 아이들이 물 주기는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조심성 있게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코끼리 형상 화분을 다이소에서 2,000원을 주고서 이렇게 가성비 값 방울복랑과 큐빅 코스트를 한번 심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 재물을 부르는 물건이라고 해서 코끼리 형상을 많이 가져다 놓거든요. 인테리어 효과로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뭐꼭 재물운이 온다기보다는 이게 있으면 그냥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미신은 아니니까 그냥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또 집에 있으면 인테리어 효과로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한번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집에다가 놓으시면 집에다 놔가지고 진짜로 재물운이 좋아지면 더욱 좋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특이한 화분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까지 심으니까 인테리어 두 배의 효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울복랑하고 큐빅 크로스트를 코끼리 화분에 심어보면서 코끼리 형상이 집안에 재물운을 불러준다는 재밌는 얘기도 한번 해보면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네, 코끼리 형상 보시면서 필링필링 하세요. 네.